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가을이 왔는데, 아! 이제 벌써 가을이 왔어요. 아이고, 제가 어제 한강에 갔는데 밤에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한강 라면이 두 배 더 맛있는 계절이 왔다. 그래서 욕심을 내서 미니스톱에서 치킨까지 먹다가 배탈이 나서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대낮이어서 너무 더운데, 그래도 가을 쇼핑몰 맛집을 찍는데 너무 여름처럼 입으면 이상하니까 덥더라도 이렇게 한번 니트를 걸쳐봤어요. 좀 가을 같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가을 쇼핑몰 맛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패션하울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택배로 인해서 제 택배들이 모두 실종이 돼가지고 그거는 조금 미루고 이렇게 쇼핑몰 하울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예전에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되게 다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을에 어울리는 쇼핑몰, 퀄리티가 되게 좋았던 쇼핑몰, 그리고 타 쇼핑몰에서 보기 힘든 제품들이 조금 많은 쇼핑몰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한번 하나씩 보실까요?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쇼핑몰은 피미니크라는 쇼핑몰인데, 제가 몇 번 옷을 보여드린 적 있는 쇼핑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름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 이거 운영하는 인스타 채널 있잖아요. 인스타가 진짜 색감 맛집? 그리고 제품들 사진이 진짜 어쩜 이렇게 한국인데 외국 유럽풍이 나게 찍었지 하는 사진들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살짝 핀터레스트 무드가 나는 그런 느낌의 쇼핑몰이고, 여기가 진짜 바지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바지를 좀 많이 샀는데, 제가 직접 구매를 한 제품들도 한번 보여드리고 사고 싶어갖고 담아뒀던 제품들도 많거든요.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가방들 소품들도 너무 예쁘고, 제가 여기가 바지 맛집이라고 했으니까 바지 제품들부터 한번 같이 보면, 이 제품도 제가 얼마 전에 업데이트 된 걸 보고 와,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살짝 남성분들은 이런 색감의 진이 좀 되게 자주 나오는데 여성 라인으로는 이런 컬러의 진이 잘 안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고 나서 색감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구매를 했던 제품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요 제품이 그냥 화이트 팬츠에 가운데 라인이 진하게 들어가 있는 바지인데, 요게 입었을 때 되게 화이트 컬러의 와이드 팬츠랑은 되게 느낌이 달라가지고 입어보고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데, 제가 페미니크 바지는 원래는 제가 대부분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를 하는데 페미니크에서는 조금 스몰 사이즈를 구매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다른 것보다 바지 사이즈가 조금 넉넉하게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바지도 스몰 사이즈를 입었는데 정말 딱 맞는 그런 핏이었어요. 또 제가 구매를 했었는데 굉장히 여름 동안 잘 입었던 바지가 있어요. 얼마 전에 찍은 영상에서도 그거를 입고 촬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전체적으로 모델분의 포즈라든지 살짝 그 보정된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하고 싶은? 아, 근데 이것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던 바지거든요. 이것도 살짝 타 쇼핑몰에선 보기 힘든 컬러의 진? 이거는 페미니크에서 조금 나오는 팬츠 중에서는 되게 슬림한 편에 속하는 진인 것 같아요. 아, 요거였어요. 네, 제가 다른 영상 촬영할 때 입고 촬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어디 제품이냐고 물어봐 주셨던 그 제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를 하는데 이 제품은 스몰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그럼 페미니크는 여기 정도 보여드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쇼핑몰은 H모드라는 쇼핑몰인데요. 여기도 저는 처음에 인스타를 통해서 이 쇼핑몰을 알게 됐어요. 이 모델분을 처음 보고 너무 예쁘다고 팔로우를 했는데 그분이 운영을 하시던 쇼핑몰이더라고요.
여기도 딱 정말 그 모델분의 무드에 맞는 쇼핑몰인 것 같은데 제품들이 되게 베이직한데 다 조금씩 귀여운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페미니크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톡톡 튀는 그런 쇼핑몰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새로운 제품들은 다 6%씩 할인을 처음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할인을 할때 구매를 하려는 편이에요. 근데 모델분이 다리가 엄청 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를 할때 조금 염두를 해두시고 구매를 해야 되는? 진짜 엄청 러블리하게 생기셔가지고 모델분이 제품들도 다 조금씩은 톡톡 튀는 그런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저 처음 봤는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여기서 구매를 한 제품들이 몇개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서도 바지를 하나 샀거든요. 네, 요 바지를 구매를 했는데 지금 사실 실종이 됐어요. 추석 연휴가 껴가지고 원래 제가 원래 두 번째 패션하울을 찍으려고 했는데 택배들이 다 추석 연휴로 인해서 실종이 돼가지고 택배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살짝 너무 여성스럽기보다는 요즘에 조금 많이들 선호하시는 적당한 루즈 핏의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짝 이런 느낌? 그렇다고 너무 힙하지는 않아서 좀 데일리로 입기 좋은 제품들이 많은? 이 셔츠도 보고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진짜 이렇게 딱 베이직 제품에 조금 다른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너무 좋아해서 이것도 되게 살까 말까 고민을 했던. 그리고 여기가 보면 이렇게 H 모드 메이드 제품들이 있어요. 가격대도 전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메이드 제품들은 타 쇼핑몰에서는 사입이 되지 않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디자이너 브랜드처럼 퀄리티도 있고 그리고 유니크함도 조금은 더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체 제작 제품들이 있으면 좀더 유심히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반 제품들은 다른 쇼핑몰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길 가다가 비슷한 제품을 입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조금 싫으니까 이렇게 자체 제작 제품들이 있으면은 좀 눈여겨서 보는 편이에요. 이게 작년에 제가 보고 진짜 예쁘다고 생각을 했던 자켓인데 솔드아웃해서 구매를 못했었거든요. 진짜 딱그 모델분의 무드에 맞는 자체 제작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예쁘고 올해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제가 보여드릴 쇼핑몰은 크렘무라는 쇼핑몰인데 여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쇼핑몰 중에서 그나마 가장 페미닌한 쇼핑몰이에요. 딱 20대 중반에서 후반 여성분들이 제일 선호할 것 같은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는 쇼핑몰인데 여기가 막뭐 하나가 되게 맛집이다 이런 건 없는데 그 전체적으로 블라우스도 그렇고 슬랙스도 그렇고 롱스커트 같은 것도 되게 무난한 디자인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져오고 와본 쇼핑몰이거든요. 되게 모노톤 컬러도 예쁘고 저는 여기가 요런 제품들이 좀 꽂히더라고요. 요즘에 딱그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많이 나올 법한 제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런 느낌의 블라우스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성스러운 무드의 제품들이 많아서 요런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되게 예쁜 제품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블라우스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톤 다운 되어 있는 셔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진짜 화이트 셔츠에만 빠져 있다가 요즘 이렇게 톤 다운된 컬러 셔츠를 너무 좋아해서 한번 쭉 둘러봤던 브랜드 쇼핑몰이고 아 제가 요 원피스도 여름에 두 가지나 구매를 두 컬러나 구매를 해서 저저번 브이로그인가?에서 입었었던 제품이에요.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인스타로도 많이 물어보시고 해서 그때 입었던 제품이 요 제품입니다. 이렇게 크렘무까지 보여드렸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쇼핑몰은 아이원트라는 쇼핑몰인데 여기도 되게 너무 마음에 드는 쇼핑몰인데 다만 아쉬운 점이 좀 업데이트가 자주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쇼핑몰을 처음 보고 든 생각이 유튜버가 쇼핑몰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유튜버 분들이 좋아하시는 컬러 무드가 많은 그런 쇼핑몰인 느낌이 들었는데 다만 제품들이 가격대가 가끔 이게 대체 왜 이렇게 비싸지? 할 정도로
비싼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그 점이 조금 아쉬워. 그래서 사고 싶은데 못 산 제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베스트 제품으로 한번 가보면 딱 어떤 느낌이 말하는지 알 것 같지 않나요? 그 요즘에 유튜버 분들 톡톡 튀시는 분들 많잖아요, 컬러가. 요 팬츠도 보고 딱 그런 분들이 입으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도전하기에는 너무 쨍한 컬러긴 한데 요런 색감도 타 쇼핑몰에서 찾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요 아이원트만의 조금 무드 느낌이 들었고, 요런 쨍한 컬러감이 많아가지고 요런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쇼핑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저는 액세서리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많더라고요. 신발하고 액세서리가 퀄리티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그만큼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가방도 사실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쇼핑몰에서 71,000원까지 주고 가방을 사기에는 그냥 좀 디자이너 브랜드 저렴한 걸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구매를 하지 않았던 제품이고, 여기가 신발이 진짜 예쁜 게 많더라고요. 예전에 진짜 사고 싶었던 신발이 있었는데 요 신발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 요것도 예쁘지 않나요? 아, 사고 싶었던 신발은 바로 요거예요. 288,000원인데 이거는 아이원트에서 자체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살짝 워커 스타일 부츠인데 처음 보는 느낌의 디자인이었어요, 쇼핑몰에서는. 이 앞코가 적당히 뾰족한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요 끈 묶는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구매할까 말까를 너무 고민을 했는데 가격 때문에 아직까지 고민을 하다 여름이 와서 구매를 하지 않았던 제품인데, 이렇게 모델분이 착용하신 거 보면 기장 길이감도 그렇고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이번 가을에 제가 구매를 하면 꼭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쇼핑몰은 루루서울이라는 쇼핑몰인데, 사실 제가 입는 스타일이랑은 조금 많이 괴리가 있지만 그러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예쁜 제품들이 많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포인트 주기 좋은 제품들이 몇 가지 있어서 하나 구매를 해놓으면 좀 여러 번 레이어드해서 입기 좋아가지고 저도 한 두 개 정도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살짝 디자이너 브랜드처럼 이렇게 콜렉션으로 나와서 시즌 제품들이 이렇게 한 번에 올라오더라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21 FW 제품들이 이렇게 쫙 올라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제품 느낌이 패턴 있는 실크 원피스들인데, 다른 쇼핑몰에서 보기 힘든 좀 메이드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타 쇼핑몰에서 반복되는 패턴들이 거의 없고 여기서 좀 자체적으로 만든 듯한 패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일단 구매한 제품부터 보여드리면,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이 제품 베이지 컬러랑 요 제품이랑 해서 두 가지 구매를 했었어요. 이 원피스도 이 화이트 컬러로 숏 버전 구매를 해가지고 단독으로도 자주 입고 위에 니트를 같이 레이어드해서도 자주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도 패턴 있는 원피스를 갖고 계시면은 여기저기 레이어드 하기 좋아서 좀 특이한 패턴을 찾으신다 하면은 이 쇼핑몰을 진짜 완전 추천드리는, 그리고 완전 여성스러운 힙합? 힙한 느낌이 강해가지고 우선 모델분이 레이어드도 너무 좀 다양하게 잘하시는 것 같고 피지컬도 되게 좋으셔서 옷이 조금 더 사는 느낌, 이런 원피스들도 되게 패턴이 특이해가지고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엔 많이 요즘에 이런 스타일 즐겨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가격대가 다 조금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게 다 메이드 제품이다 보니까 메이드 제품은 이제 이 쇼핑몰에서 단독으로 주문을 넣어서 나오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대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이름 걸고 만드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퀄리티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델분이 정말 너무 매력 있으셔가지고 저 보면서 나도 이런 게 좀 잘 어울리고 싶다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대리 만족? 근데 지금 이건 처음 봤는데 이 제품도 되게 바디 실루엣도 예쁠 것 같고, 아 저는 이것도 제품 보고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쉽게 보기 어려운 스타일의 스커트여서
좀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레이어드해서 입는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쇼핑몰은 베리유라는 쇼핑몰인데요. 저도 이 쇼핑몰은 유튜버, 제가 보는 유튜버분이 있는데 그분이 되게 많이 작년 가을쯤에 자켓 같은 아우터를 많이 사셔서 알게 된 브랜드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너무 예쁜 아우터들이, 코트랑 아우터들이 많아서 아 여기서 내년에 꼭 뭐 하나 사야겠다. 이미 그때는 가을 겨울 코트를 너무 많이 산 상황이어서 더 못 샀는데 이번 가을 겨울에는 꼭 뭐라도 하나 사야겠다 했던 쇼핑몰이었어요. 지금은 근데 아직 아우터가 예쁜 게 많이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을 겨울 기다리면서 기대가 되는 쇼핑몰인데 보시면 아직 그렇게까지 겨울 아우터가 나온 게 없는데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쇼핑몰들이 솔드아웃된 제품들이 지우잖아요. 저는 그런 게 쌓여가지고 살짝 그 브랜드 쇼핑몰의 무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지우면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여기도 다 지워졌네요. 저는 아우터, 개인적으로 아우터를 볼 때 단추를 조금 신중하게 보는 편인데 아무래도 단추가 조금 너무 싸구려 같으면 제품 소재가 좋아도 무드 자체가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브랜드 같은 거에서 나올 때 각인되어 있고 이런 단추를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가 예쁜 아우터가 많은데 지금은 아우터가 많이 없어서 딱히 보여드릴 게 없네요. 이제 저를 믿고 한번 잘 보셨다가 가을 겨울에 예쁜 코트가 올라오는 걸 눈여겨보시면 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에드모어라는 쇼핑몰인데 오늘 보여드린 쇼핑몰 중에서는 저는 가격대는 가장 착한 것 같은? 가장 합리적인 쇼핑몰인 것 같아요. 바지가 진짜 여기가 바지 맛집인데 살짝 페미니크라는 전혀 다른 무드의 바지 맛집이에요. 여성스러운 라인의 스키니나 살짝 부츠컷 느낌으로 바지가 예쁜 게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통넓은 바지를 좋아하는데 체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옷이 정말 안 어울리는 체형이에요. 살짝 골반이 있는 편이어서 그런 바지를 입었을 때 엄청 부해 보이고 차라리 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입어야 훨씬 그 핏이 사는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여기서도 바지를 몇 개 구매를 해서 잘 입고 있습니다. 우선 이 바지도 구매를 했는데 이 바지 역시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겠죠?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핏이 너무 예쁜데 이게 모델분이 좀 다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번 직접 입어보고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바지 맛집이라고 했으니까 바지들을 한번 보러 갈까요? 제가 즐겨찾기에 담아놨던 바지들이 몇 개 있는데 우선 네, 요런 스키니 같은 게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 스키니를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없어져서 스키니를 지속적으로 파는 쇼핑몰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쁜 스키니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여기가 진짜 딱 기본 스키니가 예쁜 게 많아서 스키니 하나쯤 갖고 싶으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바지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요것도 제가 조만간 구매를 할 생각인데 구매를 해서 한번 입은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부츠컷에 조금 빠져서 완전 또 과한 부츠컷도 아니고 이렇게 세미 일자 라인에서 끝에만 살짝 벌어지는 라인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딱 요즘 트렌드에 맞게 너무 스키니한 제품 아니더라도 현재 이런 일자 핏 데님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올렸던 룩북 영상에서 스키니 무늬가 되게 많았는데 그 제품은 품절이지만 이것도 보면서 되게 그 제품이랑 컬러감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보면서 예쁘다고 생각을 했던 제품이고 그리고 가격대가 진짜 착해요. 막 26,000원짜리 바지도 있고 대부분 35,000원 선에서 끝나는 바지들이 많아서 딱 부담감 없이 구매하기 좋은 그런 쇼핑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쇼핑몰 하울들을 준비를 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패션 하울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